안녕하세요. 이충건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란 말을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죠?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 접속사, 접속사, 연결사, 뭐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명사절 만드는 접속사, 부사절 만드는 접속사, 접속 뭐 어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도 다 나오는 거고 연속법 볼 때도 나오고 정말로 영어 할 때는 정말로 잘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문장에 나왔을 때 정답을 찍고 싶으면 우리는 수험생들이 많으니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전혀 이용을 못해요. 단순하게 문법적인 것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명사절을 만든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어떻게 쓰인다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 what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what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부터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what I mean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전체가 주어고 내가 의미하는 것은 뭐뭐시다 이게 동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부터 출발하면 뒤에 어떻게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시작에 when 주어 동사로 출발했을 때 주어가 동사할 때 하면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또는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하고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무조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전치사 명사가 먼저 나오면은 이걸 묶어놓고 주어 동사 해석하는 구문도 이해가 바로 돼야 되는데 사실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해석을 시켜보면 해석을 쭉 하는데 해석하고 나서 뭐 정답을 찍어라 주제 찾아라 이러면 종속절과 주제를 구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종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동사하다. Because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다 이러죠. 그러면 그는 성공했다. 왜냐하면 그가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썼다가 다음 문장에서는 얘부터 먼저 쓰거든요. 자, 그가 부지런했다. 그래서 그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같은 거거든. 결국은 그 인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속절과 주절을 이용해서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예측하면서 다 읽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and나 or나 but 이런 걸로 출제를 엄청 많이 하는데 여기는 절대 밑줄이 없어요. 이 뒤쪽에 밑줄이나 번호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같은 모양을 찾아내서 정답을 찍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ing가 있으면 앞에 ing가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법에 적용되는 접속사와 또 전치사와 구별하는 접속사, 종속절, 그 다음에 종속절 중에서도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졸라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뭐 어떠한 접속사를 보든지 간에 이게 바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전체를 논리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정답을 찍어내는 실력까지 잡아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마치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내가 찍었으니까 여러분은 너무 쉽다 싶으면 좀 빠르게 돌리죠. 2배속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바닥부터 한번 다져가겠다라는 생각이면 차분하게 한번 돌려서 반복 학습을 해보세요. 접속사, 연결사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강의 들어갑니다. .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 어려운 말들을 오늘 이제 끝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해석하고 이해도 빨리 하고 자 넘겨보세요. 일단은 등위 접속사라는 건데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그러나가 등위 접속사인데 막 앞에 주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시험에 정말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주어와 이 주어가 똑같으면 뒤에 걸 생략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동사 나오고 그리고 또 동사 나오죠. 그러니까 생략 법칙에서 출발한 게 등위 접속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and나 그리고 자 또는 그러나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무조건 앞에도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앞에도 주절 뒤에도 주절인데 그럼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이 뒤에 ing가 이렇게 보여요. 독해하다가 그러면 앞에 반드시 ing가 있었어요. 앞에 ing가 없는데
그리고 또는 그러나 뒤에 ing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뒤에 만약에 to 부정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도 to 부정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생략되면 동사원형이겠죠. 동사원형. 또 이 뒤에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죠.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앞에도 분명히 형용사가 있었을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러면 똑같은 걸 서로 연결한다거든요. 그래서 문법 시험에서도 자, 이 뒤에 밑줄 쳐놓죠. 여기는 절대로 밑줄이 없죠. 이 뒤에 밑줄 쳐고 번호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시작부터 해석해서 앞에 ing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없으면 얘가 틀렸거든요. 알겠죠? 자, 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면 여기도 당연히 앞에 주어 동사가 있을 것이고 이 뒤에 동사에 s가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이 나오면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뒤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왔다. 그러면 앞에도 똑같이 과거형이 나와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알겠죠? 반드시 똑같은 걸 연결한다. 요 원리. 자, 반드시 앞뒤 똑같은 걸 연결한다. 이 원리. 이게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완벽히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는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는데 그런 말이 또 어렵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러면, 자, 명사절 먼저 설명할게요. 명사절이란 말은 명사란 말이 들어갔죠. 여기도 절이란 말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주어 동사를 뭐라 한다고요? 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명사란 말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명사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만 돼. 그러면 이렇게 주어 보세요. 명사절은 뭐냐면 대절, 왓절, 의문사절, 웨더절, 이프절이 있거든요. 대절이란 말은 대절 쓰고 난 뒤에 주어 동사 쓰는 거고 왓절이란 말은 왓 다음에 동사나 주어 동사 쓰면 돼요. 의문사란 말은 의문사 뒤에 언제, when, where, why, how죠. 언제, 어디서 이런 거. when, where, why, how. 그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if절은 if 다음에 주어 동사. 웨더절은 웨더 다음에 주어 동사. 이게 명사절이죠. 대절, 왓절, 의문사절, if절, 웨더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에 이 명사절을 설명할 때 명사란 말만 들어가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주어로 쓰는 거 볼게요. that절이에요. that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이제 innocent는 결백하다서 합쳐서 동사 처리하세요. 이제부터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올 때 그러면 이 that절이 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했다고요. 그러면 that은 해석하는 방법이 것이죠. 그러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죠. 주어니까 은. 그가 결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that절이 주어로 쓴 거예요. 자, 보세요. 목적으로 써볼까요? 자,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타동사죠. 타동사 that he is innocent.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타동사 뒤에 that절이 목적으로 썼잖아요. 그럼 that은 것이라고 읽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을 붙이면 되죠.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어 보세요. 자, 나의 희망은 my hope이죠. is that 해보세요. 나의 비동사 뒤에 뭐로 쓰였어요? 보어로 썼죠. 나의 희망은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다죠.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보어로 쓰는 거죠. 타동사 뒤에는 목적으로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명사절이라 하면 that절, what절, what은 바로 주어동사 나오는 게 아니라 what 다음에는 동사만 나와도 되고 주어동사 나오면 되죠. 불완전한 문장. 의문사절, if절, whether절이 있어요. 자, if절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거 의문사절 한번 볼까요? 의문사절. Where he made the accident. Make the accident라면 사고를 내다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그가 그 사고를 냈는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is not explained. 설명이 되지 않는다. 설명되다, 설명되지 않는다. 비동사 앞에, 동사 앞에 주어로 썼죠. 그러면 언제 그가 사고 냈는지는 when. 왜 그가 사고 냈는지는 why. 어떻게 그가 사고 냈는지는 how. 이렇게 의문사 절이 주어, 동사 앞에서 주어로 썼다.
그럼 타동사 뒤에서 목적절로 쓴 거죠. 이번 기회에 끝내세요. 자, 돌려보세요. 자, 목적으로 쓴 거. I don't know where. 아까 내가 예문 들은 거.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자, they don't know. 그들은 모른다. 어디에서 그가 사고 냈는지를 하면 되죠. 여기 왜 하면 why 쓰면 되죠. 왜 그가 사고를 냈는지를. 언제 그가 사고 냈는지를. 어떻게 그가 사고 냈는지를 다 되잖아요. 뭐? My concern is that he is innocent. 나의 관심사는 그가 결백하다는 것이다. 자, 나의 비동사 뒤에 썼죠.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서 그가 사고 냈는가이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는 거 보이죠? 자, 넘겨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다시 앞으로 가세요. 명사절로 쓰여 있는 if가 안 보이잖아요. 예문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쓰세요.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자,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if he is innocent. 그가 결백한지 결백하지 않은지를. 이게, 자, i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만약 뭐뭐 하면이잖아. 그런데, 이 지금 타동사 뒤에 나온 if는 만약 뭐뭐 하면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목적이니까 를이죠. 그러면 이 if 대신에 뭘 써도 되냐? whether를 써도 돼요. whether. whether he is innocent.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if는 뭐로만 쓸수 있다? 이렇게 목적절로만 쓸수 있다. if는. whether는 목적어절로, whether는 주어로도 되고 목적어 되고 보어 다 돼요. 근데 if는 목적어만 돼요. 이해했죠? 보세요. whether로 써볼게요. whether he is rich. 자, or not은 없어도 되거든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생략해야 돼요. or not 여기 들어가도 돼요. whether or not he is rich 해야 돼요. 자, is not important to me.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 동사죠. 자, 여기 주어죠. 요 주어절이, 주어 동사라는 whether절이 이 동사의 주어로 썼죠. 그럼 그가 부자인지 아닌지는 해줘. 여기 if 쓰면 안 돼요. 알겠죠? 부자인지 아닌지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어로 쓸수 있어요. whether는. 알겠죠? 자, his hope은 하지 말자. his concern 하자. 그의 관점 나온 대로. 그의 관심은 is whether 하면 돼요. whether she is humble. humble은 좀 심하다. pretty. 자, 그녀가 예쁜가, 예쁘지 않은가, 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whether 잘 보세요. 비동사 뒤에서 뭐로 쓰였어요? 보호절로 썼죠. 보호라고 생각하세요. 자, 동사 앞에서 뭐로 쓰였어요? 주어로 썼죠. 타동사 뒤에서 뭐로 쓰였어요? 목적으로 썼죠. 다 돼요. 근데 if는 목적어밖에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넘겨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에, 명사절은, what은 설명 안 했나? what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다쓸수 있어요. what도. 자, 그것도 예문 들어줄게요. what절 해볼게요. 자, what is important? 이게 중요하다죠.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자, is. 그리고 뭐 쓰면 되죠? 중요한 것은, 뭐뭐이다. 자, time,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비동사 앞에서 what이 뭐로 쓰세요? 주어로. 알겠죠? 자, 목적으로도 되고, what 하면 동사만 나와도 되고, what
You don't know. 해석해봐. 시작. 당신이 모른다니까. 시작. 당신이 모르는 것은. 그 다음에 뒤에 거 쓰면 되잖아. 동사 쓰면 되잖아.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주어도 되고 목적어 되고 보호된다. 왓도. 자, 이제 넘겨. 부사절. 자, 부사절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명사절은 전치사 뒤에 놔도 돼요. 전치사 뒤에 대절만 빼고. 대절만 빼고 전치사 뒤에 써도 돼요. 알겠죠? 어렵나? 자, I don't care. 이거 앞으로 돌려. 나는 관심이 없다. About. 전치사지. 자, whether you are intelligent. 당신이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전치사 뒤에 절 썼지? 명사절. 좋아, 다 했다. 그러면 뒤로 넘겨. 그러면 부사절이 뭐냐? 말 그대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야. 자기 혼자 쓰는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때,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크게 따라해봐. 시작. 때,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하면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시간 이후 양보 조건. 그러니까 시간에는 시간 부사절. 봐봐. 이 뒤에 완전한 자리 따로 있지. 이거를 주절이라고 하는 거야. 주절. 그럼 얘를 뭐라 할까? 접속사 있는 거. 얘가 종속절. 여기다 쓰자. 종속절. 종속절.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요게 주절. 주절. 알겠지? 이게 진짜 중요하지. 종과 주인이니까. 그러면 시간은 봐봐.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while이 동안으로 쓸 때도 있지. 주어가 동사한 이후에,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before,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유는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because, as, since. 요 since는 이후로지. 요 since는 때문에야. 그러면 since가 이건 따로 설명해 줄게. since가 주어하고 여기 과거 동사를 가지고 나오고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이렇게 have pp 현재 완료가 나올 때 이거 현재 완료지. 이때만 요 since가 이후로야. 요 동작과 이 동작이 일어난 시간과 요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 연결될 때만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나머지는 다 때문에. 돌려. 그 다음에 양보는 비록 뭐뭐 하지만, 이건 대조장치야. 대조. 대조. 자, 비록 그가 가난하지만 그는 행복하다. 가난하다 마이너스, 행복하다 플러스. 대조. 자,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그냥 if도, 만약 뭐뭐 하지만 말고, 비록 뭐뭐 하지만도 돼요. 알겠죠? 양쪽이 반대 내용이 나올 때, if가. 알겠죠? 자, 조건은, 때 때문에 하지만 하면이지. 자, 만약 뭐뭐 하면. 이 unless 별표. 자, 이거 해석법.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unless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not하고 같이 쓰면 안 돼. 자, unless you study hard. 만약 당신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해야지. 이걸 만약에 you don't study hard 하고 나왔다 치자. 그럼 틀린 거야. 틀린 거.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오케이? 이게 맞는 문장, 이게 틀린 문장. 이해했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하는 한. As long as도 뭐뭐 하는 한. 다 if처럼 처리하면 돼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다 종속절, 오른쪽에 주절.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 해석만 열심히 하세요, 일단. 자, 넘기세요. 자, 그럼 다의 접속사란 말이 있는데, 다의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을 다자에다가 뜻의자야. 뜻이 많다. 이게 다의야. 알겠지? 자, 꼭 해야 돼, 이거. if가 만약 뭐뭐 하면 있었지. 당연하지.
근데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있다 했잖아. 봐봐, 반대될 때. 자, if he is fat. 자, he is fast.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자, fast는 뚱뚱하니지. 마이너스 개념이잖아. 빠르다 뭐야? 플러스지. 그럼 만약 그가 뚱뚱하면 그냥 빠르다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비록 그가 뚱뚱하다 할지라도. 이때 if는 even if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이가. 알겠지? 서로 반대될 때 if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는 언제 쓰대? 타동사 뒤에서 목적절로 쓸 때 뭐뭐인지 아닌지. 뭐하고 똑같다 했지 이거? whether하고 똑같다 했지 아까. 기억나지? 그 다음에 as. as는 뭐뭐함에 따라 뭐뭐한 대로 뭐뭐 하듯이 다 헷갈리면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듯이 뭐뭐 때문에 뭐뭐 때 이렇게 그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하듯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할 때 요 네 개 있다 따라 하듯이 때문에 때 그러니까 시간 이유는 당연히 있고 뭐뭐 하듯이는 비유고 비유 뭐뭐함에 따라는 그냥 외워 그냥 알겠지 뭐 좀 조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외워 따라 하듯이 때문에 때 as 돌려 자, since는 뭐뭐 이후로는 since가 과거 동사를 가지고 나오고 주절에 현재 완료 나올 때 뭐뭐 이후로라 했지. 나머지는 현재 과거 어떤 거든지 다 때문에로 읽으면 돼.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비록 뭐뭐 하지만이 제일 많이 쓰인다. 그리고 반면에도 쓰인다. 반면에 이건 대조 장치. 오케이? 자, 넘겨. 자, 이제 문장 들어간다. 이해가 다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해하고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언어란 것은 숙달도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있다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숙달도, proficiency. 알겠죠? 자, 1번. David's mother will cook. David의 엄마는 요리를 할 것입니다. 주어 동사죠. 그리고 데이비드는 is going to help her. 엄마를 도와줄 겁니다.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엔드가. 알겠죠?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니까. The point is that. 뒷문장 보세요. 요점은 뭐뭐라는 것이답니다. that 절 뒤에 나온 거죠. that your arms should be straight or you should lean back. 자, 읽어보면 be straight 하면 쭉 펴는 거잖아요. 당신이 팔을 쭉 펴야 한다 하거나 또는 등인접 속사 You should lean back 당신이 뒤로 기대야 한다는 lean은 기대다 이렇게 기대다 back은 뒤로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 알겠죠?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The point is that 요점은 뭐뭇이다 Your arms should be straight. 당신의 팔이 쭉 펴져 있거나 또는 당신이 뒤로 기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or는 양쪽에 똑같은 거 연결합니다. or 뒤에 주어 동사, 그래서 앞에 주어 동사 똑같은 겁니다. 3번. He started searching for start ing는 ing 하기 시작하다죠. 여러분, start나 begin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두 개 다 to 동사가 나와도 되고 ing가 나와도 됩니다. 둘 다 해석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뭐뭐 하기 시작하다입니다.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는 소녀를 찾기 시작하다. search for는 자, look for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뭐뭐를 찾다. search for. 자, 그 소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nobody knew, 아무도 몰랐습니다. Who she was, 그녀가 누구인지를. 됐죠? 요거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동사에다가, 의문사 절이 목적절로 썼죠.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인지. 여기서는 but을 중심으로, he started라는 주어 동사와 nobody knew라는 주어 동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4번, what is important to us now? 지금, to us, 우리에게 중요하다죠. 중요한 것은,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at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동사 앞에서 주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은는 이가 붙이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is not은 아니다죠. 자, how we are viewed by others. 자, 이거 어떻게라고 읽으면 되죠?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는가가 아니다. view가 보다, 아, viewed는 수동태니까 보여지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other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다. 해석되죠?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아니다. 여기에서 what절이 비동사 앞에서 주어로 썼고 how 의문사절이 비동사 뒤에서 is 뒤에서 보어로 썼습니다. 해석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법적 설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의문사절이 문장에 나올 시험에 나올 때는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차례대로 나왔나가 중요한 겁니다. 의문사 다음에 동사부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문장에서 알겠죠? 간접 의문 물어보는 건데 문법적인 거 필요 없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 나오면 맞는 문장, 동사부터 나오면 틀린 문장. 의문사 뒤에. 자, 5번 갑니다. 자, being French. 친구가 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대리아를. 그러면 mean이 의미하다라는 타동사죠. 타동사. 그럼 대시 목적절로 쓴 거죠. That you must always agree with each other. 여러분이 always, 항상 with each other, 서로, each other 명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붙은 거죠.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다죠. agree 하고 동의한다 그랬죠. 자, you must always agree with each other. 당신이 항상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동사 mean 뒤에 that 것을 하고 붙은 겁니다. 6번. How pyramids were built. 자, 어떻게 의문사절이 의문사 주어 동사 동사 앞에 쓰였습니다. 어떻게 피라미드가 지어졌는지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라미드가 지어졌는지는 이제 question 문제다 또는 의문점이다. That may never be answered. 결코 대답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즉 결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that 동사니까 관계대명사죠. 일제수식. 결코 정답을 얻어내지 못할지도 모르는 문제이다. 피라미드는 거인이 지은 거죠. 아,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겠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거인에 대한 그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무슨 반박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거인이 존재했다는 것을 반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특히 박물관이 특히 그랬는데 거인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에 대한 그런 그 창조론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자료를 다 없애고 난리 났죠. 근데 뭐 유튜브가 생기면서부터 뭐 이런 거 다 뽀록 나버렸죠. 자, 일단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 그 거대한 인간들이 그 큰 돌을 두 명에서 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뼈가 발견됐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뼈가 그리 하나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리 많이 발견돼 있는데 화석도 아니고 그러면 미라도 발견됐는데 자 일단 자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비동사 앞에 주어절 주어로 썼습니다. 자 결코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문제이다. 자 7번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자 타동사 뒤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맞죠? If you watch the entire interview, 당신이 여러분이 그 면접 모두를 지켜보았는지 보지 않았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나 she was specific about the plan. 그녀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었다. 아주 구체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if는 여기 있는 타동사 don't know 뒤에 whether 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명사절은 주어 목적 보호로 쓰는 거죠. 8번. Jason asked his roommate. 자, ask는 묻다란 뜻인데 자, 여기서 나온 김에 ask 끝내줄게요. 내가. 자, 여러분 ask 보세요. ask 다음에 그래서 ask you a question. 당신에게 여기 에게 목적어잖아요. 에게 질문 하나를 을 목적어 하다죠. 분명히 이렇게 배웠죠. A favor 하면 부탁을 하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질문이나 부탁이라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애계 목적어, 을 목적어 내가 옛날에 가르쳤는데 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if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자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할 수 있잖아요.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why,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how 되죠. where 주어 동사,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목적어에게 이거는 묻다가 돼버렸죠. 묻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whether 써도 되죠. 당연히 뭐뭐인지 아닌지를 묻다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형식이고 여러분 ask for라고 바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게 요구하다고 뭐뭐를 요구하다고 이건 다 외워놔야 돼. 그리고 ask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에게 to 동사 하라고 목적어에게 to 동사 이거 오형식이에요. 목적어에게 to 동사 하라고 요구하다고 이렇게만 해놓으면 ask 끝나잖아. 알겠지? 이렇게 끝나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weather가 나와 있죠. 여기 weather 보이죠? weather. 그럼 요거는 인지 아닌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의 룸메이트에게 he could use 그가 숟가락과 접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죠. could를 쓴 이유는 asked, CJH 때문에 쓴 거죠. can 안 쓰고 could 쓴 거는. 근데 해석은 똑같이 can처럼 하면 되죠. 해석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제이슨은 그의 룸메이트에게 물었죠. 자, whether he could use, 그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푼과 접시를. 됐죠? 9번. 아이, 한번 배우면 끝나요, 이거. 자, 이제는 종속절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When you sneeze or cough. 다음에 뒤에 don't 하지 마라. 라는 주절이 나오죠. 부정명령어 주절. 그러면 보세요. 당신이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할 때 Don't cover your mouth with your hands. 당신 손으로 입을 막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이 앞에 거는 언제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명사절에 의문사가 아니, 이건 부사절 때잖아요. 때. 알겠죠? 자, You must not relax for a moment. 당신은 잠시 동안 쉬어서는 안 된다. 잠시 동안 쉬어서는 안 된다. While you are working here, 네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for a moment, 잠깐 동안 쉬어서는 안 된다요. 이제 이해되죠, 이거? 여기 주절, 여기 종속절.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게 종속절이잖아요. 돌려보세요. 자, Don't be afraid of the dogs. 그 개를 두려워하지 마라. Be afraid는 뭐뭐를 두려워하다죠. Because, 왜냐하면 I'm watching them. 내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As I had to wait for him for a long time, I was irritated. 자, 이거 때문에. 자, 이거 해야 했다죠. 그럼 기다려야 했죠. Wait for죠. 그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I was irritated. 나는 짜증이 났죠. 나는 화가 났습니다. irritation이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짜증나게 하다는 타동사인데 사람은 감정을 수동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짜증이 나게 되었죠. 해석되죠? 13번. 자, Although I love playing in the snow, 내가 눈 속에서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love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다. Although는 비록 뭐뭐 하다. 자, 노는 것을 비록 좋아하지만 I can't stand the cold wind. 나는 차가운 바람을 참을 수가 없다. 이때 stand란 말은 서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stand가 타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참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참다, bear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 차가운 바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14번, even if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you don't like a gift from your friend.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물을 당신의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You don't need to tell the truth. 당신은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지. 신문 선물 받아놓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바보지.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15번
레슨은 뭐라 그랬어요? 시험 잘 나오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하지만 뒤에는 부정문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글자입니다. 만약에 our order, 우리의 주문이 is delivered by July 25, 7월 25일까지 배달되지 않으면 말이죠. I will cancel it. 나는 그것을 취소할 겁니다. 배달되다 수동태. 16번. As long as 하는 한이죠. As long as you live in Korea. 당신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그러면 살고 있는다면 하고 if하고 똑같단 말이라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if. 살고 있는다면, 살고 있다면 you cannot avoid the cold winter. 당신은 추운 겨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I'm calling to check. 자, 이런 표현을 외워놓으세요. 나는 확인하려고 전화 겁니다. 전화 걸고 있습니다. I'm calling. 저는 전화 걸고 있습니다. To check.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뭐뭐를 확인하는 타동사 뒤에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잖아. If my money has been sent to my account. 나의 돈이 has been sent, 보내어졌는지를 has been도 비동사예요. 그럼 BPP 수동태죠. 되다 지다 봤다죠. 보내어졌는지 내 계좌로 account. 나의 계좌로 내 돈이 보내어졌는지 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려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를 I'm calling to check if my money has been sent to my account. 이렇게. 자, if you are too passive, we will not reach our destination. 자,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passive는 수동적인. 만약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라면, we will not reach,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우리의 목적지에, 또는 우리의 목적에 다다르지 못할, reach는 타동사잖아요. 문제 없죠, 이거? 이런 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if it's new, 만약 그것이 새로운 거라면 이 복사기, this copy machine doesn't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새롭다는 것은 플러스고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새 거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새 거지만 하는 거예요. 새 거이지만 이 복사기는, 카피 머신은 doesn't function properly, 적절하게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이제 이해되죠? 자, 20번. 자, the board began to bend as the fat woman walked on it. 이때 board는 널빤지죠, 널빤지. 그 널빤지가 휘어지기 시작했죠. 밴드는 구부러다, 구부리다, 구부려지다,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s the fat woman, 그 뚱뚱한 여성이 그 널빤지 위에서 걸었을 때, 이건 때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걸었을 때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1번. Just as가 뭐뭐처럼 기억나죠? 뭐뭐 하듯이. 내가 예상했듯이, just는 꼭, 꼭 내가 예상했듯이. 자, the window was open, 창문이 열려 있었고, and it rained in, 비가 쳐서 들어왔다요. 그러니까 rain, 비가 내리던데, 그 안으로 내렸다거든요. 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요. It rained in, 알겠죠? 만약에 into the house라면, into를 쓰면은, 보통 뒤에 이렇게 명사를 쓰는데 in만 쓰면 명사를 보통 생략하죠. 들어오세요 할 때 come in 하지 come into come in my house 아니 come in my room이 아니잖아요. come in 하든지 come into my room이라고 하든지 이해되시죠? 자, 비가 안으로 몰아쳤다죠. 내가 예상했듯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비가 안으로 들어왔다죠. 들어와 있었다. 22번. His mother punished him. 그의 엄마는 그에게 벌을 주었죠. As he didn't study and went out. 그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as인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듯이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된다고요. 다의 접속사니까. 23번. 자, as the company becomes big, the employer needs to employ many people. 자, 이거는 뭐뭐 함에 따라죠. 그러면
회사가 더 커지다죠. 커짐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the employer, 그 고용주는, 고용주입니다. 주는 고용할 필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뭐뭐함에 따라서. 자, since가 과거 동사를 가진하고 현재 완료 나올 때만 뭐뭐 이후로잖아. 나머지는 뭐뭐 때문에지. 그럼 현재만 무조건 때문에잖아. 과거 동사 아니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2 birds, 2 tides. 두 개의 조수가, 조수. 썰물, 밀물. 조수가 매일 일어난다. 오커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너무 중요한 단어. occur, happen, take place. 일어나다, 발생하다. 안 쓰고 또 가만히 있다, 씨. 일어나다, 발설하고, 발생하다. 외워놔라고, 이런 거는. 알겠지? 25번. 자, 봐봐. I have been working there. 자, 현재 완료 나왔지, 주절에 have been. 그리고 since가 봐봐. graduated, 과거 동사 나왔잖아. 그럼 뭐뭐 이후로거든? 그럼 I've been working there. 나는 거기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in Chicago. 내가 시카고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graduation from 없으면 저런 못해. 이건 반드시 from이 나와야 되는 글자야. 이 시험 나와. 자, 이때는 뭐뭐 이후로. 현재 완료 진행이니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시작?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이때 while은 뭐뭐 이후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꼭 해야 됩니다. While he was a slave. 자, 그가 노예였을 때, 노예로 있던 동안에 he suffered. 그는 겪었죠. suffer가 뭐뭐를 겪다. 자동사로 쓰면 고통을 겪다.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고통. 자, 매우 많이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믿었다. 신의 존재를. 이때는 고통을 겪어서 신의 존재를 믿었다 해도 됩니다. 이때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죠. 노예로 있던 동안에 매우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believe in은 뭐뭐의 존재를 믿다. 뭐뭐를 옳다고 믿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뭐를 사실로 믿다. believe in. 자, 마지막 27번 가볼까요? 자, some people sleep well. 일부 사람들은 잘 자죠. 콤마 찍고 while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반면에 하세요. 반면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sleeplessness는 불면증. 잠이 없는 거니까. 불면증을 갖고 있다. 즉, 불면증을 겪는다 하면 됩니다.